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문장을 가지고 좀 익숙해지셨을 텐데 대체 가능한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게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학생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예요. 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ou're one of the best. 학생이니까. Students ever. 자, 잘 들으셨죠? Students, S가 붙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one of 복수명사이니까. 자, 그 다음 당신은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술가들 중에서도 최고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You're one of the best 예술가? Artists ever. 자, 그 다음 당신은 내가 만났던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최고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You're one of the best programmers ever.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You're one of the best parents ever. 너는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친구들 중에서도 최고야. 이건 어떻게 할까요? You're one of the best friends ever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대체했던 단어들이 이렇게 잘 적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S가 다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